목동인데 4시 50분에 일어난 거야. 아, 그래서 나 차를 막 갈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이기도 하고 애매한. 근데 그 전날 차를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 정신 없으니까. 정신 없으니까. 정신 없으니까. 옷을 입을 시간도 트렁크 팬티를 입고 있었지. 위에 아무것도 아니고 점퍼만 입고 겨울이었는데 트렁크 팬티 차로 그냥 차를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5시 5분 왔어. 예, 다시 9분 50초에 그 막 엔지니어 선배랑 피디 팬티 차려면 앞으로 계속 해가지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요 뉴스 소개해 주시죠. 시사평론가 누굴 모셨습니까? 팬티 차려. 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라디오가 아니었는데. 이거는 라디오인가 보다 했더니. 실장님도 라디오, 라디오. 아, 라디오. 라디오니까. 라디오니까. 그래서 이제 6시에 끝나잖아요. 아, 엄청 오셨구나. 6시에는 KBS 직원들이 출근을 한단 말이야. 팬티 차려. 야, 근데 진짜 성공했네. 그래, 저 문제한테 맨날 너 그럴 거면 나가. 그래, 나왔어. 나오는 거 고생이었죠. 그래도 얘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나가서 나와서. 네, 나왔어요. 네.